지는 듯한 여름, 무더위와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제안합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건강법. 제3편, 오늘은 자연밥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먹는 새끼 식사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과자나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무분별하게 먹다 보니까 우리 음식을 잘 못 먹어서 배인하구나, 식신하기 잘못됐구나. 매일 먹는 하루 세끼 자연밥상에 무병장수의 답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영남대의대 가정의학과 정승필 교수와 김옥경 자연요리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자연밥상의 기본 원칙부터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조리법까지 자연밥상의 모든 것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획특집 힐링 건강법,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내 몸을 살리는 자연밥상이 주제입니다. 사실 살면서 먹는 재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입에 맛있는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몸에 좋은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잘못된 식습관을 일단 고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요. 요즘은 이 힐링 푸드라는 말이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말을 그냥 그대로 풀어보면 먹으면서 좀 병을 고칠 수 있는 음식, 그러니까 좀 약이 되는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우선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힐링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치유라는 개념이고, 우리가 약을 써서 뭐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의 개념은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치료보다는 좀 네. 치유의 개념에 가깝다. 그렇죠. 네. 그래서 특정한 음식을 가지고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잘못된 어떤 건강을 음식으로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그런 것을 이제 힐링 푸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우리 몸에는 이제 세포가 있는데 한 100조 정도 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속에는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엔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이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도 우리가 좋은 연료를 쓰면 엔진을 오래 네. 우리가 보존하듯이 우리 몸에도 좋은 음식을 이렇게 섭취를 하면은 이 미토콘드리아를 잘 유지를 하게 될 수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질병, 특히 뭐 당뇨병이라든지 암 같은 그런 것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찌꺼기가 남지 않게 하는 음식, 이런 것들이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힐링 밥상은 뭐 좋은 음식을 통해서 잘못된 건강 상태나 우리 몸을 좀 되돌리는 식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네.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딱 맞을 만한 또 오늘 반가운 얼굴이 한 분 오셨는데 우리 영화 배우 이혜은 씨가 오늘 특별히 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궁금했는데요. 네. 그동안 왜 한동안은 뭐 정말 똑소리 나는 아내로 또 너무 따뜻한 엄마로 잘 살아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오늘 특별히 자연 밥상에 관심이 많으시다. 예, 관심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달려왔고요.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부들이 어떻게 하면은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밥상을 차릴 수 있을까,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삼시세끼 세 번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어떤 게 우리 몸을 살리는 좋은 밥상이고 어떤 게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나쁜 밥상인지 그것을 좀 콕 집어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서 그 미토콘드리아 라는 그런 그 엔진. 네. 그러니까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엔진에서 찌꺼기 남게 되겠죠. 그 활성산소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발생시키지 않는 음식. 그리고 또 유산균, 우리 장 속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그 장내의 그 유해균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그 곰팡이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그 곰팡이 많이 장에 네네. 만들어지고, 반면에 그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장내 그 유익한 세균, 그 유산균. 그래서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찌꺼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장내에서 유익한 세균을 살리는 그러한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생긴 것부터가 정말 다르네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과연 네.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자연 밥상을 어떻게 차리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이제 특별한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모시고 그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 대발 500m 토곡산 중턱에 위치한 이곳에 자연요리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는 부부가 있어 찾아왔는데요. 이거